토종 직접 판매 기업 애터미의 글로벌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굵직한 대기업에 이어 국내 화장품 생산액 4위를 기록하는 등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란 원칙을 실현하며 K뷰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2017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애터미의 대표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해외에서 가성비 크림으로 입소문이 나며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인기에 힘입어 애터미는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등 국내 대기업들에 이어 국내 화장품 생산액 기준 랭킹 4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국 상위 10개국 가운데 9개국에서 애터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 결과 지난해 국내 일반 스킨케어 브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인기의 비결은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특히 화장품 업계 최초로 특허청 특허기술상 세종 대왕상 등 쿼드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앱솔루트 기술은 피부에 효과적인 효능 성분을 피부 친화적인 구조로 1차 캡슐레이션을 하고요. 여기 피부 세포에 타겟팅하는 기술을 2차로 캡슐레이션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종내에 좋은 성분들을 다량 안정했던 기술에서 선택적인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피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초에 한 개씩 팔린다는 애터미 칫솔에 이어 치약도 1초에 하나씩 판매되는 애터미의 글로벌 히트 상품입니다. 특히 애터미 치약은 의약외품 수출액 1위를 기록하며 해외에서 큰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외품 수출 실적 1위 품목은 애터미 치약으로 895만 2천 달러, 약 117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อีกตัวหนึ่งก็คือ Oral Care ค่ะเป็นชุดที่ดูแลปัญหาช่องปากค่ะหลายคนที่ใช้สินค้าโทมี่ก็จะรู้สึกประทับใจค่ะ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ใช้ซ้ำค่ะบางคนถึงกับขั้นบอกว่า Feel in love with Atomy Product ค่ะ전 세계가 한국 화장품에 주목하는 가운데 애터미가 K뷰티 돌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